네, 저희가 지금 어디 도착했죠? LA! 제가 LA 도착했는데요. 장원과 똑같이 일단 장부터 보고 네.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장을 보러 큰 마트에 왔습니다. 앤 원론이 생각이 나시나요? 네, 거의 1년 조금 안 되게 온 것 같은데 너무 설레고요. 옛날 기억을 살려서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일단 저희가 마실 거랑 일단 먹을 거 다 빨리 사러 가볼까요? Let's go. 네, 지금 저희끼리 먼저 빠져나왔는데요. 빠져나온 이유가 이제 얼마 뒤에 민준이 생일이거든요. 7월 27일. 아까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일본 일정이랑 겹쳐가지고 민준이 생일을 정확하게 해주지를 못해서 미국에서 깜짝 생일 파티로 민준이한테 좀 해주려고 했는데 뭘 할까 계속 생각을 하다가 케이크를 사다 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가지고 민준이 몰래 지금 케이크 한번 사러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솔직히 말해서 결제를 다 같이 해서 이게 안 걸릴 수 있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좀 어떻게든 안 걸리게 좀 진짜 비밀스럽게 좀 해보겠습니다. 시인은 이제 민준이의 좀 시선을 끌러 민준이랑 얘기하고 제가 몰래 왔는데 아쉽게도 그 이런 완전한 케이크 없어요. 지금 찍어주시는 선생님께서 의견을 내셨는데 한 조각씩 모아서 원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다 다른 맛으로 할 수 있잖아요. 내가 알기로 민준이가 치즈케이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민준아 어쩔 수 없다. 나도 최대한 해주고 싶은데 지금 케이크 없어. 어쩔 수 없다. 벌칙 같긴 한데 어떻게든 민준이 생일 좀 해주고 싶어서 저희끼리 준비했는데 민준이 마음에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. 민준아 잘 봐라 이거 나중에 내가 이렇게 너를 생각한다. 눈에 힘이 풀렸어. 시차가 좀 적응이 안 되네. 타이머는 세 있다. 하늘 위엔 세 있다. 오케이. 저 그 예전에 렉스의 첫 보컬곡이 그 정세원 선배님의 미라클이라는 노래였는데요. 그때 렉스가 진짜 메인 보컬이었어. 케이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? 어떻게? 어떻게 해야 돼? 설마 그 위에 하나씩 올려? 어떻게 올려야 돼? 오, 야 좋다. 뭐야 이거? 괜찮은 거야? 이거 왜 이렇게 짱이야? 근데 왜 이렇게 녹은 거 같지? 녹았네? 난 몰라. 이거 어떻게? 야 근데 좀 이거 이렇게 된 거 같지 않아? 어떻게? 아 일단 우리가 직접 만든 케이크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. 와 진짜 이렇게 케이크를 만든 사람 우리밖에 없을 것 같아. 큰일 났다. 아 미안하다. 진짜 맛없어 보인다. 이거 없으면 끝났어. 메이저님께 찾아드릴게요. 네 메이저님 지금 그 민준이랑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3, 2, 1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민준이와 생일 축하합니다. 그 선생님이랑 태규가 몰래 이제 조각 케이크 다 사가지고 아까 아 하나씩 사가지고 야 싶었는데 갑작스러워서 너무 고맙고요. 그래 미국에 온 만큼 잘하고 들어갑시다. 파이팅! 파이팅! 아 이게 제대로 된 케이크가 없어가지고 괜찮아요. 치즈 케이크에서 조각 케이크를 붙였어. 네 인생 최고의 케이크가 됐어. 아 맞아. 공교롭게도 아까 라임 맛을 살려고 하다가 얘한테 걸렸었거든요.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했어. 라임 맛을 넣고 싶었지만 실패했습니다. 라임 맛은 안 돼. 그러니까 한국 가면 56단 생크림 케이크로 오케이. 준비했습니다. 인재형 사비로. 56단. 인재형이 사비로. 이거 인재 가야 됩니다. 56단. 일단 저희가 잘 만든 거니까 민준아 다 먹길 바래.
아, 오케이. 다 같이 먹어야지. 근데 이거 손으로 일단 말차 치즈에 치즈야. 여기 손 저기 기네. 이게 진짜 너 이거 너무 궁금하게 했어. 보면은 진짜 많은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. 일단 여기서 그러면 민준이 서프라이즈 마치고요. 저희 내일 완전 레전드 라이브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. 안녕.